안녕하세요, 강민원담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SKT에서 국내 최초 출시한 음성인식 디바이스 누구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한 5개월 동안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오전 6시로 알람 설정해줘. 오전 6시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남자라면 그 전날 술 먹고 그냥 자빠져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막 서둘러서 핸드폰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아리야, 내 폰 찾아줘 를 주면 이렇게 간단 이렇게 손쉽게 내 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리야, 러블리즈 아츄 틀어줘. 러블리즈의 아츄 들려드릴게요. 아리야, 러블리즈 음악 틀어줘. 러블리즈의 아츄 들려드릴게요. 아, 아리야, MBC 표준 FM 라디오 틀어줘. MBC 표준 FM 라디오를 들려드릴게요. 골프는 결국 퍼팅 싸움. 난 인버디로 승자가 된다. 퍼팅 각도와 거리, 그린 모드 설정. 아, 아리야, 내가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5분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생중계로 보세요. 그 외에도 수면 예약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아리야, 3시간 뒤에 수면 예약해줘. 수면 예약을 3시간 뒤로 설정했습니다. 땡큐.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아리야, 멜론 최신 음악 들려줘. 최신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걱정 많이 해줘. 쉽진 않았겠죠. 아,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이 노래가 도대체 뭐지? 하고 검색하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손쉽게. 아리야, 지금 음악 뭐야? 브로맨스의 I'm Fine입니다. 이렇게 음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민관 담임입니다.